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대리미 황규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끝나면 저는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 어떻게 잘 준비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보자 합니다. 어느 정도 위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와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변덕스러울지는 몰랐는데 제가 150달러 간다고 했던 그 이야기 어느 순간 쑥 떨어지고 유가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 같이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A투자법 이런 내용인데요. 에이밍을 잘 봐라. 에임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알파벳 A, A 투자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샵 3772, 신대가 이렇게 보내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QR코드 누르시면 채널 추가되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고통은 항상 따르는 것 같아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고통이 단순히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그 목적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좌절로 바뀌어요. 근데 이 과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여러분들 꼭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축구를 못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다 보면 거기 속에 진실이 또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운동 하나만 잘하자. 그래서 정말 농구만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뭐 당연히 방과 후 공부 후에 농구만 했더니 어느 순간 농구에서는 일반인보단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뚜렷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만 몰두하자. 그랬더니 습관화된 행동 패턴, 습관화된 룰. 이게 결국은 에이밍에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하나를 넘어본 사람은 또 다른 과정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쉬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장훈 씨 같은 경우 농구의 1인자였죠. 그런데 방송에서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뭐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피겨스케이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부분들을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타겟을 정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목표를 가는 그 하나의 과정만 잘 이겨낸다면 저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깨달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신대가의 투자법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겁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주식을 결국은 자기만의 스킬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게 있고요. 내 성격에 맞는 게 있어요. 그건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떻게 그걸 판짜듯이 만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나한테 맞는 성향, 성격, 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매매하자. 자, 처음에는 그러려면 든든한 어떤 지원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지원군, 주식에서 지원군은 뭐냐? 흑자입니다, 흑자. 제가 주식은 크게 매매와 경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부동산 용어 아닙니까? 아,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는 뭐냐면 그 경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시세가 떨어질 때 사서 시세가 높을 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경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는 부동산 대출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는 다행히 라이프 사이클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가지고 화랑일 때도 팔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변동 파동이죠. 그걸 활용하는 게 이제 매매라는 거고요. 저는 경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시세 라이프 사이클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들 있죠. 이때는 오히려 경매, 공매 이런 게 좋죠. 이거는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지만 고수의 영역이죠. 이 고수의 영역을 가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경매 물건이 싸게 나오고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매매와 같은 가치를 갖죠. 그래서 주식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매를 배우는 로직도 있고요. 경매를 배우는 로직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적자 기업이야. 잘 풀어내면 흑자가 될 수 있어. 아니면은 뭔가 CB 투자가 들어오고 증자를 통해서 풀어가는 기업들. 이게 이제 경매예요. 대신 이런 거에서 상한가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매매법이죠. 전 이거는 뭐 CB 이해도 해야 되고 증자 이해해야 되고 무증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풀어내는 게 경매잖아요. 아, 똑같아요. 주식도요. 그걸 풀어낼 수만 있으면 이게 수익이 커요. 근데 남들 에이 그런 거 해. 거기 있잖아. 땅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땅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걸 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땅 이런 땅을 하나 사면 이 땅이 예뻐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스킬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게 경매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회사가 너무 안 좋았고 뾰족했는데 뭐 제3자 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 때문에 이게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최대주주 변경권으로 인해서 회사가 또 좋아지면 이런 것들 굉장히 깔끔해지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싸게 샀는데 도로에 붙어 있고요. 인접해 있고요. 땅도 예쁜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주식의 어떠한 경매적 매매법이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법 중에서 그냥 매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들 있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건데 영업이익이 흑자, 당연히 매매겠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고 회사 구조 깔끔하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제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담보가 있어도 안 되고 1저당권, 2저당권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가 낮은 거예요. 아, 매매 기본적인 로직이구나. 그러면서 내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빚 좋은 기살구다.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부동산 하나 갔다가 계속 부동산을 옛날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아니라 내 돈이 일단 많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 남의 돈은 부채. 내 돈은 자본.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대신에 또 자본금이 좀 작다. 요거는 조금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다른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본잠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본잠식. 자본잠식은 자본금보다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자본잠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증을 찍거나 채권을 찍어서 늘어나요. 그럼 자본금이 너무 높은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자본잠식 로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채권 많이 찍는 기업들은 자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CB 찍는 기업들은. 나중에 그게 다 전환되면 주식수 곱하기 자본금이 되니까. 요거 분석만 잘해도 사실 왜 노터스가 무증을 했을까? 자본금이 8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흑자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요런 어떠한 기본적인 로직들이 있는데 요거는 재무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런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라인을 결정해야 돼. 박스권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박스권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 뚫을 때 과정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라고 그랬죠.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는요. 매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매도를 계산해요. 에임을 정해놓고 이게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계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얼마에 바닥에 사야겠다 이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사면 50%를 뭐 역추사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면 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내가 50% 이상 가려면 나 5천 원 밑에 살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5천 원 밑에 아니면 죽어도 안 사요. 이런 논칙으로. 그러면 내려오지 않으면 주식을 못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350조 밑에서는 300에서 350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얘기할 때 그때는 제 말이 크게 안 하다셨죠. 제가 500조 되면 돈 올릴 수 없으니까 내려오는 걸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300에서 350조에서 매수 포지션 나오고 400에서 450조에서 매도 포지션 나오니까 그럼 300에서 400조면 20% 이상 나오니까 최소한 매수는 300에서 350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계산을 역추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요. 내가 수익을, 고수의 영역은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고 내가 바닥이면 뭐예요? 바닥에서 올라갈 폭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게 결국은 뭐다? 주식이더라. 제가 오늘 딱 한마디. 오늘 기억할 건 뭐예요? 에임을 정하자.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로테이션 구조를 보자. 자, 대신에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가 고관여 종목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운 메디칼. 자, 에임을 먼저 정하자는 거예요.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에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에임이 어디야? 딱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내가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내가 이 종목은 7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7천 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 내가 2배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3,500원이 2배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은 3,500원 이하에서만 사야지.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돼요? 회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표만 있다고 해서 그 목표를 그냥 근데 역량이 없어. 정말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제일 지금은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서 내가 축구를 하는데 정말 축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천 원을 외치면 안 되죠. 이 회사가 실적도 좋아지고 흑자도 좋아지고 펀더멘탈 체력도 다 되는데 특정 상황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7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3,500원 밑에 사는 거예요. 내가 5,000원, 250원이니까 이게 50% 구간이고 이게 100% 구간인데 5,250원이 3,500원, 2,900원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에임 근처에 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내용은 뭐예요? 소모성이라는 거죠. 의료기기가. 주식은 로테이션이다. 돌고 돈다. 자, 항상 이 주식은 여기서 왔다가 내려갔다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파동이 형성돼요. 파동이. 근데 그 파동이 형성되는 타이밍에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사놓고 일하면 회사가 위험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기업들, 변화하는 기업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겠죠. 경매는 아니에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들을 매매하는 거니까 매매 요건에 포함되어 있죠. 경매 요건은 정말 재밌는데 방송을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건 재무 분석을 뜯어가는 거고 회계 분석을 뜯어가는 건데 회계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용어들이 오릅니다. 자본 인용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특별하게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간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점들이 오늘 포인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결국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가 난다라는 전제가 깔렸고 부채비율 100% 이하에 자본금이 250억 이하. 그렇기 때문에 유증이나 무증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쉽게 안 늘어가는 구조. 이런 것까지 돼야 베스트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서는 큰일 난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미스터 블루. 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요즘에 이제 웹툰, 만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 좋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이제 필수적인 건 뭐냐면 딱 5분.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5분 동안은 모든 걸 지우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숙면을 못 취하면 다음날 또 다른 걸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저는 웃긴 거를 보고 자자라는 주의거든요. 웃기고 재밌는 거. 근데 요즘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재밌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요. 또 하나는 웹툰도 봅니다. 제가 원래 만화를 그렇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한 편 정도 보다 보면 웃긴 것들 참 많아요.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그럼 잠시 뭔가 고통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든대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은 콘텐츠의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샤넬에서 대한민국 마크로에서 샤넬 상품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패션, 문화, 콘텐츠 중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화도 스토리라인, 그것도 결국 콘텐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네이마르 축구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 티익스프레스 타는데 그 광고 확 됐잖아요. 그죠? 근데 미스터블루를 그러면 아, 이 종목도 당연히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목표를, 근데 여기 8,000원까지 올 수 있다 치면 이제 역추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스권을 그려보면 박스권을 그러면 아, 4,000원 밑에서 사야 되는구나. 아직 안 내려왔어요. 한번 내려왔어요. 이런 데가 타이밍인데, 그죠? 탁 찍고서 빡 올라갔는데, 그죠? 여기도 4,000원. 2,500원, 4,000원, 여기. 여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 네.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가는 거고. 근데 2,500원, 4,000원이 박스권이니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요 구간 안에서 분할 매매를 하면 회사가 나쁘지 않다면, 기초 체력이 좋다면 결국 다시 주식은 우상향하겠지. 제가 늘 얘기지만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디플레이션 올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언제 유가 150달러 갔다고 하는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유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유가 150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물가는 어느 순간 잡힌다고 했어요. 물론 그 타이밍을 저도 다 못 맞췄어요.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대가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물가는 어느 순간 잡힌다. 우리는 늘 그 극대화된 공포 속에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극대화되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면 제가 마스크 얘기를 드렸죠. 마스크가 한때 막 올라갈 때는 4,000원까지 갔어요, 장당. 근데 마스크 유통이 증가되면서 다시 마트 몇백 원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한순간에 근데 마스크가 왠지 그 4,000원일 때는 이 마스크도 없을 것 같아. 그 초조함과 그 순간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게 참 똑같은 원리인데 그 순간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왠지 망할 것 같이 만들고 왠지 힘들게 만들고 왠지 어렵게 만들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거를 잘 극복하는 게 결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더라. 그 잠시 옆길로 빠졌네요. 자, 삼성공조. 요즘에 자동차.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계의 람보르기니. 가족계의 람보르기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카니발은 가족을 갖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주말에 여행카로서 제일 좋대요. 왜? 19만 맞으면 그 뭐죠? 전용도로를 탈 수 있으니까 가장 그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카니발도 정말 1년 있다, 2년 있다 나올 것 같은데 최근 나온 뉴스로 전자랑하니까 물론 실생활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5개월 안에 나온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안 될 것 같이 되고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또 되잖아요. 지금 이해 가세요?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막 그 초조함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되더라. 예. 그렇게 갔을 때 자동차는 2040년까지는 자동차는 계속 뭘로 바뀐대요? 전기차로 바뀐대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요, 다 전기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다 열을 식힐 게 필요해요. 공조. 열을 다 식혀야 돼요. 결국 기계 하나하나가, 우리 컴퓨터 보게 되면 요 하나하나 반도체들이 다 열을 갖고 있거든요. 열을 얼만큼 잘 식히고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공조회사잖아요. 삼성 공조. 물론 지금은 내연기관의 방열기.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당연히 돌아가니까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식히는 역할을 했다면 전기차도 똑같은 원리상에서 당연히 공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회사가
또다시 변화할 수 있고 변모할 수 있는 관점, 또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일단 주가는 잘 갔어요. 그렇죠? 잘 갔는데 여기까지 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면 항상 시작했던 자리까지 오더라.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주식은 원점으로 돌아오면 회사가 좋으면 또 가요. 꼭 집에 한번 들리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박스권 구간이에요. 주가가 날아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다 챙겨서 다시 갈 준비하는 거죠. 이게 그게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6,400원에서 12,000원에서 2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18,000원까지 간다 보면 그러면 12,000원에서 6,400원 얼마나 잘 사냐 싸움이겠죠. 아니면 12,000원까지 간다 본다면 얼마나 또 밑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스트레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의 스트레스 몇 프로다?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는 7%, 8% 단타는 무조건 손절 쳐야 된다 보고요. 일단은 내가 주식을, 우리가 주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사는 거고 스트레스 사는 거는 5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들고만 있었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이 종목 먼저 찍었잖아.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그럴 걸, 껄무새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걸, 저럴 걸. 내가 예전에 삼성전자 들고 있었잖아. 삼성전자 내가 8만 원에 들고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야. 나 그때 선택은 잘했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걸 못 들고 있는 거잖아요. 왕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서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그 힘든 것을 극복해내시고 이겨내는 방법을 보셔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맞춰가 보자고요. 힘내셔 보자고요. 어렵잖아요. 이겨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QSI라는 부분, 반도체 레이저.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 8대 공정은 저번에 강의를 드렸었잖아요. 2차전지, 메타버스, 반도체 8대 공정. 그중에 이제 레이저 관련된 건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반도체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 세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IT 기업들이냐. 근데 이 주식도 쭉 해서 5,000원에서 3만원, 약 6배, 5배 이상 갔어요. 5배 정도 간 거죠, 바닥에서. 그리고 주가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11,000원까지 가서 다시 시작했던 안쪽으로 지금 박스권 안쪽, 박스권 상단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자본금도 낮고 부채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실적적인 부분들은 점핑업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전제가 깔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50%잖아요. 100%잖아요. 자, 50%까지 가면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6,500원에 만약 이 회사가 잘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살 수도 있어요. 70%를 매도하겠다. 나머지 그럼 70%를 매도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제가 왜 50%의 매직이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만 원을 투자했어요. 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50%가 났습니다. 50%가 난 15,000원이죠. 자, 여기서 내가 7대 3. 70은 수익을 챙기고 30은 홀딩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70은 수익을 챙긴다는 거는 7이는 7, 7로 삽니까? 1,5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1,500원, 70%를 수익 실현하면 벌써 5%의 수익을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는 두 배를 가져간다 치면 재밌는 구조가 나오는 게 자, 그럼 30%면은 4,500원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이 4,500원을 갖고 이 4,500원을 갖고 또다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6,500원에서 22,000원까지 요 수익이 또 온전히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16,500원, 17,000원에서 22,000원이면 약 35에서 40%가 됩니다. 그 17,000원에서 예, 30%면은 5,100원을 더 더하면 되니까 5,100원이면은 22,000원 오죠. 그럼 30%가 붙으면 이게 100%가 됐을 경우에 약 지금 4,32에 5,35니까 약 6,000원 정도가 됩니다. 6,000원 좀 안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7대 3의 비율로 가면은 이 100% 가는 동안 60에서 70% 수익이 나요.
100% 가는 동안. 근데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5%의 수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로 50% 이상 된 매도를 하고 30%를 2배 이상 가져가면 65에서 7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시고 항상 원칙을 잡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QSI를 예를 들면 매매 로직으로 11,000원에 매수했다. 16,500원에 70%를 매도한다. 그리고 22,000원에 30%를 매도한다. 그럼 최종 수익률은 65%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도 그 원금이 안 까지고 최소한 5%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원금이라 치더라도 그 돈은 다 수익인 거죠. 그 보너스니까요. 그저 4,500원이 뭐 예를 들면 다시 내려와서 2,000원이 됐다라도 최소한 50% 이상만 갈 수 있으면 20% 이상의 원금 보장은 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 이상 갈 종목만 잘 선택하고 그것이 2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치면 최저 바운딩이 20% 정도 이상하게만 매매 안 한다면 최고가 70% 정도의 목표 수익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좋은 로직이 돼요. 대신에 50%는 거의 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만들어야 되더라. 자, KD캠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안정제, 플라스틱 관련된 첨가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캠이 들어가면은 케미컬. 지금 몇 가지 이제 좀 질문 드려볼까요? 딱 이 시간이 피곤하실 시간이잖아요, 그죠? 젠이 들어가면 뭘까요? 젠, 캠. 또 뭐가 있을까 봅시다. 세미. 이건 샘이, 샘. 샘. 네, 이 정도만 해볼까요? 예. 네. 이 정도만 해볼게요. 쟤는. 쟤니까.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모모 젠, 뭐, 소마 젠, 뭐, 신라 젠, 뭐, 여러 가지. 예, 네, 뭐, 무슨 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일반적으로 이 온은 많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이것도 약간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근데 바이오, 캠. 캠은 뭘까요? 케미컬. 화학. 화학 제품 관련해서. 세미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예. 네. 샘은요. 이것도 세미컨덕터잖아요. 뭐, 네오샘, 무슨 샘, 뭐 이런 거, 테라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반도체죠. 이런 식으로 이름도 뭔가 그 어떤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을 들어보면 이런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 수소 관련해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퓨어셀. 네, 퓨어셀이 많이 나와요. 퓨어셀. 아, 그럼 이건 대부분 수소 회사구나. 전기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예, EV거나 Electric Vehicle 혹은 그냥 Electric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다 전기차거나 전기차에 관련된 차 Vehicle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딱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있더라. 자, 근데 캠이니까 Chemical 예, 관련해서 화학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구나. 자,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이 많이 잡히네요. 19,500원대가 그 박스권은 이쪽이니까 한 13,000원대에서 11,500원대 매수를 하면 한 50% 정도 로직이 나오고 근데 100%는 전골 뚫어야 되니까 아, 이 종목은 한 50% 정도 수익 구간에서 어떤 정리적인 포지션을 잡아야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50%가 거의 뭐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딱 지지형을 그려보는 거죠. 주식은 항상 지지형이니까 쭉 보니까 저항에서 16,000원이 또 지지형이더라. 그럼 한 20% 정도 수익이거든요. 아, 그럼 20에서 7대 3. 주식을 항상 7을 매도하고 3을 들고 있으면 거의 안 잃습니다. 이게 매직 넘버예요, 매직 넘버. 주식에서 내가 7을 딱 수익을 내잖아,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내가 만 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7대 3만 기억해도 진짜 트레이딩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만 원에서 7을 팔잖아요. 아, 20% 수익이 났으면 12,000원이죠. 2,000원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2,000원에 7이 매도가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이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1,400원이 매도가 되고 예를 들면은 3,600원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게 12,000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2,000원에서 7대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7인치 74, 8,400원이 되고요. 3,600원이 됩니다. 3위. 그죠? 그러면 7은 매도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 손실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 원은 그대로 두고요. 만 원을 매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2천 원을 벌었으면 2,000원에 대해서 1,400원을 매도하고 600원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금 기준으로. 그러면 11,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00원 갖고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는 만약에 20%라면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12,000원에서 그 50%면 이게 매력이 되는데 20%면 손해지 않습니까? 7, 24, 8,400원이고 만약에 30%면 3,600원이니까 1,600원 정도가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전제는 뭐냐면 이게 50% 손실이 나야지만 손해가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오진 않습니다. 왜? 84% 챙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3,600원을 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본다면 이것도 수익률 자체가 좋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7대 3 매매가 좋더라. 5대 5 매매는 가끔 본전이 되지만 7대 3에서 챙겨놓고 가는 매매는 거의 손해가. 근데 3은 왜 자꾸 듭니까? 한 번에. 이게 참 신기한 게 매도하면 가는 종목들이 있어. 그러니까 대신에 목표가가 뚜렷하게 잡혔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다. 셀바이오텍 볼까요? 제가 조금 소론이 길었죠?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1,430원에 73,3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이제 스타트 구간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2만 원에 3만 원 갈 수 있냐, 2만 원에 4만 원 갈 수 있냐를 보는 거죠. 여기서 근데 갔어요, 사실 50%까지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딱 좋은 얘네.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2만 원에서 쭉 매수해서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했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만 원에서 한번 16,000원에서 여기가 18,000원이 평단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에서 50% 목표를 잡았으니 3만 원이 됐으니 약 50%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죠?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제가 볼 때 9,000원 정도, 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28,000원이 됐어요. 트레이딩대로 간다면. 그럼 28,000원에서 7대 3으로 나누면 자 21,000원인데 여기서 2,000원에 7이 14니까 일단은 3만원에 치면 약 2만 한 1,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 4은 9,000원 정도 되니까 이러면 3만원이니까 2만원 정도 되고 8,000원 정도 된다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럼 이제 2만원을 2만원이면 2,000원을 회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나서 8,000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8,000원이 여기 8,000원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8,000원의 가치가 만약에 되면 1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약 50%가 되니까 4,0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약 4,000원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3,500원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수익인 게 수익이 났다가 만약에 들고 있었다 친다라도 지금 여기가 2,000원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2만원이었기 때문에 2만 원에다가 예를 들면 반이 날라가서 4천 원이 됐어도 2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그래도 30% 이상이 남아요. 7대 3의 매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빠졌는데도 수익이 30%가 남더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목표치를 잡을 때는 항상 7대 3 정도로 잡아놓으면 딱 좋습니다. 지금 스킬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려보니까 3만 원 갈 수 있을까? 4만 원 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야죠. 아, 이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와 또 이 회사의 펀더멘탈과 또 이 회사의 풀어가는 스토리들을 좀 면면이 또 살펴볼 필요는 있더라. 자, 이런 기업들은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 자, 진단 시약과 진단용 스트립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한다. 진짜 로또였어요. 진단 업체들이 우리나라. 사실 진단 업체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그 편의점에 가도 우리 수시로 이제 우리가 진단 제품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진단 제품들을 쓰는데 1580원에서 62,9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은 꿈을 먹고 살잖아요. 이제는 많이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나오는데 큰 꿈은 없어.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크게 증가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는데 자 이제 박스권 이제 온 거예요. 박스권이 14,000원이 근데 회사는 예전이랑 달라. 유보율도 많고 돈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지? 예전에 이 구간일 때는 이 구간일 때와 지금 이 구간은 그때는 다르고 뭐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 컨디션은 이 실적적인 부분이 안 나왔고 이때 컨디션 실적이 좋은데 일단 차액 실험 매물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정도 구간부터는 매수 가능하다 잡은 거예요. 8,000원에서 14,000원에 분할 매수로 오직을 잡자. 그럼 이제 양쪽 컨디션 이게 뭐냐면 이제 횡적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놓다가 종적 분석 종적 분석이죠. 죄송합니다. 종적 분석. 종적 분석은 역사를 보는 거죠.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구간과 똑같은 종목을 갖다가 이 구간의 기간 이 종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회사가 바뀌었다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4,000원 기준으로 50% 갈 수 있느냐? 오케이. 박스권 안에서 회사가 조금만 이 유보금을 갖고 어떻게 잘만 활용하면 갈 수 있겠다. 유보금의 장점이 뭐냐면 신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유보금을 갖고 이제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잘 나가는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CMO 공장을 만든다든가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는 뭐 조금은 신약 쪽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고도 하고 만약 유보금이 많다면 그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과 확장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요 정도에서 지금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과 그때 순간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200포인트 언저리면 2,200포인트 언저리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2,200포인트 언저리면 크리시스가 아니라 기회가 될 거다. 그 왜 그러냐면 이때가 지금 2,300포인트 정도 되는 건데 왜? 비교를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과거로 회귀돼야죠. 회귀돼야 되는 건 아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회사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아니라 월급이 다르잖아요. 과거의 월급과 지금의 월급. 예를 들면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게 결국은 매출로 반영되고 원가로 반영돼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버스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회수권이라고 그러죠. 그전에 토큰이었는데 전 이제 회수권 세대인데 회수권이 340원, 뭐 280원 이랬잖아요. 뭐 150원. 근데 지금은 1,100원, 1,300원 막 이렇게 올라가 1,50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0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가가 올라가면 주가도 당연히 어떤 회사의 좋은 것도 있겠지만 수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얼만큼 올라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우리 시대에서 얼만큼 상승했다가 결국은 주가 반영이에요. 그럼 이때 물가와 이때 물가는 다르겠죠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고 큰 구조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만약에 회사가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면 전체적인 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과정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종화금. 대종화금 이제 진단 시약과 원료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대종화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규모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시세가 들어왔는데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니까 또 왔어. 근데 이때와 그때와 지금은 조금 또 달라요. 뭐가 달라? 실적이 달라요. 그러면 이 정도 왔으면 그때만큼 왔네. 근데 똑같이 비교를 하니까 힘이 달라. 체력이 다르고. 그럼 다시 기회가 되면 날아가겠죠. 근데 어디까지 날아가요? 24,750원. 뭐 33,000 이런 식으로 나면 여기 정도면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네라고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재밌죠? 주식은 항상 재밌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재밌게. 그럼 이때와 이 종목은 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두려워요 개인들은. 이때와 이때 같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그때 위기가 기회. 삼성 SDI가 가장 큰 기회가 언제인 줄 아셨습니까? 배터리 불났을 때 그때 7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70만원, 80만원까지 간 거잖아요. 대종화금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펀더멘탈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50% 갈 수 있냐? 근데 진단 시약 사업과 원료 사업 부분을 영위하니 24,750원 가도 무난해. 그러면 당연히 상승 쪽으로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3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7:3. 7:3으로 매도를 치게 되면 주식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더라. 자, 미래컴퍼니. 자, 똑같아요. 이 종목이 15만 2천원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10배 가서 10배, 10배고. 10배를 가고 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얼마? 10분의 1배가 내려왔어요, 다시.
제 10배가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물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다시 과거로 회귀한 거거든요. 주식은 과거로 이 매도가 잘 보세요. 매수보다 매도가 항상 짧은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 CFD, 뭐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급락은 빠릅니다. 상승은 더디고요. 급락은 빠릅니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쉴 새 없이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 CFD 매도, 공매도 등등등등 해서 매도가 나오고 나서 멈춥니다. 이 멈출 때 보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멈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7,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왔습니다.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 17,000원? 16,000원이구나. 자, 그럼 17,000원에 50% 25,000원에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가치가 돼? 돼, 안 돼? 되면 고, 안 되면 노. 고와 노가 잘 되죠. 34,000원도 마찬가지죠. 자, 주가는 부양을 하게 돼서 쭉 올라갔는데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 만약 7,000원, 만약 7,000원이면 아, 17,000원이면 여기서 이제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100% 이상, 100% 34,000원이냐 갈 수 있다 치면 뭐 7대 3 매도를 진행해서 50%대 7, 100%대 3. 아, 그럼 두 배, 세 배, 네 배는 10배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매매를 공부하시는 게 있고요.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있는데 매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0에서 100% 수익이면 된다고 봐요. 맥스. 경매는요. 경매라는 건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바뀌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3에서 10배 사이를 보는 겁니다. 요게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렵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분석과 요인이 필요하고 10배 이상 수익 나는 거, 20배, 30배. 저는 개인의 영역에서 10배거가 맥스다. 비중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10배거가 맥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종목들, 내가 정말 작은 경매 종목을 할 때는 3에서 10배의 목표 수익 종목을 잡는 거고 매매를 할 때는 50에서 100%.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벌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표치가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자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매매는 2배 맥스, 경매는 10배 이렇게 잡으시면 구조상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실하고 어려운 종목들도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305니까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지. 아마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1선 도전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 붙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딩하고 공부했던 것 중에 추세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추세선. 추세선은 몇 개와 몇 개가 있죠? 20과 60이 있습니다. 이게 추세선이 다예요. 우리가 그 외에서는 뭐 중기선, 장기선, 패턴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추세선 중에 이제 20에서는 중기 추세, 60은 중기 추세고 20이 이제 단기 스윙 추세라고 그러면 스윙 추세가 돌려놓는 거거든요. 스윙 추세를. 정확하게는 5일 추세를 돌리면 단기 추세가 돌았다고 표현을 하고요. 20일 추세가 돌으면 스윙 추세가 돌았다고 표현을 하고요. 60일 추세가 돌면 중기 추세가 돌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스윙 추세, 스윙이라는 건 단기는, 그러니까 지수상에서 단기는 쉽게 말하면 2주까지를 전 단기 추세라고 말하고요. 스윙 추세는 3개월까지를 스윙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6개월 정도 이상을 중기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3개월 추세가 돌아가 이게 돌면 3개월 동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돌리긴 했지만 이때와 이때가 다른 게 뭐냐면 이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도전을 하고서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인트적으로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21선을 잡아놓으면 3개월 추세선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추세는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엄청난 리스크나 우려감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학습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습하는 거죠. 아, 왜 그러냐. 20일 정도가 시장이 돌아가거나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패턴적인 부분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입니다. 사실 코스닥인데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3대 섹터 제가 IMF 때는 IMF를 극복한 거는 극복한 게 아니라 이때 나왔던 단어가 IFRS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지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맞춰주면서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IMF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맞았던 게 리먼브러스 사태 때죠. IB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IB 투자 이후에는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는 뭘로 해결하냐? 저는 사업 확장, 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가 가장 좋은 승부수예요. 왜냐하면 IFRS로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마련을 했고 IB를 통해서 전 세계가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극복의 단어가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태까지는 항상 예전에 1대1로 나오는 얘기 나오다가 없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에요. 전 뭐든지 피자처럼. 근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피자 파이가 어느 특정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사업들이 새롭게 성장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새로운 섹터. 단순히 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치료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가 더 나오기 시작하죠. UAM. UAM까지 나오게 되면서 테마들인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비전의 테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지 2040년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기차들은 계속해서 니즈가 나오고 수요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겠죠. 자, 제약바이오들도 요즘에는 다양한 질병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새로운 약들, 과거에 그 흐름에서 허풍이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AI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관련된 회사가 또 메타버스 게임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슈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임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슈. 이런 부분들도 맡으러 막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삼성이 투자하는 로직들은 크게 틀리지 않더라. 그다음에가 UAM이라고 해서 우주항공 모빌리티, 아니 도시환경 모빌리티, 얼반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들, 도시항공 모빌리티 같이 드론 같은 게 떠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고 해야 될 미래예요.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3D 프린트는 다수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3D 프린트는 단기적 테마로서 보고 장기적 플랜으로 보자. 왜냐하면 3D 프린트를 통해서 활용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 근데 보세요. 2차 전지, 자동차 환경 배출권으로 40년까지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제약 바이오는 언제나 인간의 본성적인 꿈이고 메타버스는 지금 굉장히 재밌고 편리할 수 있는 구조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기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페토라든지 이런 명, 이런 명 있고 UAM은 새로운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타겟책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타겟책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된 미래를 보시다면 그게 결국은 좋은 겁니다. 책 중에 오래된 미래라고 있습니다. 미래인데 오래가 됐대요. 반복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성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이 쉽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변수들과 어떤 것이 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흘러가는 통념이라는 게 있고 그 통념을 잘 쫓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위기를 맞이할 거 아닙니다.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요. 그런 기회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샵3772 신대가 혹은 QR코드 채널 추가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조나단처럼 멀리 에이밍을 보시고 오래된 미래처럼 통념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유 투자 쇼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